가게에서 무엇을 파니 뭐부터 만들어 봅니까? 그가 판다부터 만들죠. 그가 판다라는 표현 영어로 하면 he sells. 그러면 첫 단계 그가 파니? 문장 완성. What does he sell at the store? What does he sell at the store? 여기에서는 what에 대한 대답은 장난감들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전 지난 시간에 at the store의 뜻이 뭐니까? 그 가게에서라는 뜻이니까 대답하는 사람은 그 가게에서 장난감 팝니다 했더지만 이그 가게에서라는 표현 대신에 무슨 뜻을 가진 말로 바꿨어도 된다? 거기에서. 그래서 거기에서가 뭐였나요? 거기에서가 셀, 그렇죠. There도 there.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됐죠? He sells toys there. He sells toys there. toys는 장난감들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거고요. there는 거기에서란 뜻이니까 뭐 대신 왔죠? 뭐 대신 왔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그렇죠. 여기 들어있던 does 보입니까? 여기 does가 숨어 있는 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 묻고, 그가 거기에서 장난감을 탈지 않는다는 뭘까요? 너는 굳이 필요 없고요. 아니라는 말은 필요 없으니까. 나는 그냥 그는 거기에서 장난감 팔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 빼먹고 그게 어떻게 문장입니까?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he doesn't sells. 오케이, 또 한마디 들을 뻔했죠. 여기 끝에 있는 s는 sell한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숨어 있는 does 끝에 붙어 있는 거라 했습니다. 그러면 doesn't가 만들어지는 순간 sells가 아니고 sell이 되어야 돼요. 다시 또뭐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 또 설명해야 됩니까? 오케이. 다음, 그는 여기에서,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할 것이, 뭐부터 만들어 봅니까? 여기서 누가 나는, 너는 팔 것이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You will be sell이야. 오케이. 여기 B가 필요 없어? 왜 필요 없어? 양념 뒤에 하다. 셀의 뜻이 뭐니까 하다야? 팔다. 양념 뒤엔 하다가 오면 되는데 B를 굳이 또 넣을 필요가 없, 팔다이다 할 필요 없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어, 이렇게. 첫 단계, 넌팔 거니? 윈뉴스야, 문장 완성. What will you sell here? What will you sell here? 그랬더니 주스 팔 거래요? 예, I will sell 만드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양념 뒤에 하다 집어넣으면 되고, 여기 팔다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I will sell just here.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어요? 'What will you sell here? I will sell just here.'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그 종이를 어떻게 자를 수 있니? 뭐부터 만들어 봐요? 여기서 누가 나는? 넌 자를 수 있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You can
You can Korea, you can leave Korea. 컷의 뜻이 뭐야? 양념 뒤에 하다 잘 들어가 있네요. 비 필요 없고. 첫 단계, 넌 잘할 수 있니? 그렇죠. 오케이, 문장 완성. How can you cut the paper? How can you cut the paper? 그러면 여기서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건 대답하는 사람이 뭐 대신에 뭐쓸수 있다? 그렇죠. The paper 대신에 it을 쓸수 있죠. 그러니까 대답이 이렇게 됐네요. I can cut it with scissors. I can cut it with scissors. 오케이. 얘는 뭐 대신 왔고, with scissors의 뜻이 뭐니까? with scissors의 뜻이 뭐니까? 가위로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중에서 뭐랑 짝을 이뤄? 오케이. 이것만 하면 무엇이겠지. 근데, 어떻게죠, 어떻게, with scissors, 가위로 했으니까 무엇이 아니고, 어떻게죠, 어떻게 자를 수 있니, 가위로 자를 수 있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I can cut it with scissors. 오케이. 그 다음에, 나에게는 약할까요? 할 차례고. 뭐부터 만들어봐요? 여기서 누가 다른, 약하답니다? 약하다를 만듭니다. 약할 것이다를 만듭니까? 오케이. 그러면 나에게가 약할 것이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나의 개야, 나의 개. 나의 개. 개가 영어로 뭔지 몰라요? 그럼 나의 개가 약할 것이다가 뭐 my 하고 나서 my 뒤에 집어넣는 말 그렇게 오래 고민합니까? will이죠, 그쵸? 그쵸? 아닙니까? 아까 my will이라 그러더니 왜? 너 지난 시간부터 이걸 한참 걸리더라고. 나의 개야 그냥. 나의 책은 뭐야? 그럼 나의 개는 뭐겠어? 그럼 나의 개가 약할 것이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겠어? 'Will weak'야, 'Will be weak'야. 얘를 써야 된다고? 왜 써야 되는데? 이렇게 양념 뒤에 하다. 어떠니면 어떻다 만들어서 오세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문장 완성. 나에게가 약할까요? Will my dog be weak? Will my dog be weak?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뭐쓸수 있습니까? 오케이. 이거 설명을 몇번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네. 내 개가 아플까요? 라고 내가 물어봤으면 대답하는 사람은 내 개가 약할까? 니 개가 약하다. 둘 중에 뭐야? 그러니까 my 대답하는 사람은 대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my dog이 뭐가 되는 거야? Your dog으로 바뀌어야죠. 어? 이 설명 했어요? 안 했어요? 어? 근데 왜 똑같은 설명을 또 해야 됩니까?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뭐 쓴다? Your 뭐 대신 뭐 쓴다고? Your dog 대신에 it을 쓰겠죠. 대답하는 사람 입장에서 my dog이 your dog 되는 건 그건 당연하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Your dog을 안만 길어봤자 뭘쓸수 있습니까, 이 친구야. 어? 너에게, 그것.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는 거죠. 어? Your dog도 하고 it도 하고 다 할까? 응? 어? No, it will be strong. No, it will be strong. it은 뭐 대신 왔어요? 너에게 그 녀석은 튼튼해질 거야. 그러면 이거 해볼까? 이거랑 관계없이 그것은 강할 것이다가 뭐였어요? It will be strong이죠.
그럼 스트롱의 뜻이 뭐니까? 강한, 튼튼한이니까 무슨 시고? 어떤 시고? 그렇다면 어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랑 짝을 이뤄요? 어? 어떤, 강한.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될까? 다음. 그것은 어떻게 될 건가요? 그랬더니, 그건 강해질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다음. 이러면 되지 않을까요? 얘가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계속해서 똑같은 원리 아니야? 어? 그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요? How will it be? 그랬더니 그것은 강해질 거야. 뭐라고? It will be strong. 그러니까 이게 궁금하니까 이거는 어떤 강하니까 how 됐고요. It will be는 will it be 하면 묻는 말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 가르치고 있는 것 같고 그걸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18번까지 수고했습니다.